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 미주알 고주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 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 있고요. 목요일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 오늘은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 채팅창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건 좀 궁금하셨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봤어요. 어떤 내용일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세 가지를 나눠봤는데 연준 전격 50bp 금리 인하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과 함께 지난해 4분기 헤지펀드가 보유한 탑5 관련된 자산이나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를 정기 FOMC 회의가 아닌 갑자기 급작스럽게 네. 인하를 했어요. 여기에 두고서 약간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카툰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죠. 네. 코로나19의 우려를 끊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끊어내려고? 예,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0.50% 50bp가 인하가 된 다음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렇게 위험하다 상황을 스스로 시인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약간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3월 18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3월 18일이 정기회의인데 어떻게 할 거죠? 그때 만약에 다시 한번 인하한다고 그러면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 과도한 우려 과도한 우려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금융주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150년 만에 최저치 1% 이하로 가는 모습을 보였죠. 장중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번에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제수 역전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융주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다 보니까 S&P 500 기업 중에서 무려 370개 기업이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보다 배당 수익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다음 페이지 나오는 금융주의 어떤 순환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그날 하루만 3월 3일날 하루만 보게 되면 금융주가 작게는 3%에서 크게는 5%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연준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50bp 내린 거에 대해서 그 당일에 시장에 사실 미국 시장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다른 여타 글로벌 증시에서는 또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가운데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낮춘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지만 추후에는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지적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의 이러한 50bp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금융주가 안 좋다,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극복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금융주를 보시면 미국의 금융주는 예대마진이 주 사업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웰스 매니저가 그 자산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일단은 영향을 받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길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3월 18일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만약에 단행이 되면 그때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융주를 위해서라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 얘기처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보셔야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약간은 득보단 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 사실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받게 될지 여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계속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좀 어떻게 네.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줄어들고 지금, 있나요? 예, 지금 확진자가 9만 5천 명이 넘어섰고요. 네. 다만 사망자가 3,200명을 넘어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완치자. 를 좀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완치자가 지금 5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치아의 국면을 좀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백신은 없죠. 백신은 없지만 완치가 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미국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데 미국 100명 넘었는데 지금 네, 또 더 늘었나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그 의료비가 매월 내는 비용이 뭐 많게는 100만 원 넘어가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보험이요? 보험이 의료보험이가 의료보험료가 사기업 관련된 보험이죠. 네, 그렇죠. 의료보험료가 보통 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은 정말 일반적인 거거든요. 제가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렇게 장기침이 나온다거나 어떤 열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갑니다. 보통 숨어 있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소득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 외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은 거의 숨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은 뭐 이번 주가 고비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미국은 다음 주가 좀 고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의 멘트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약간 농담 섞인 말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발응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금리가 내린 이후에 보통 바로 나옵니다. 트럼프가 아, 금리를 더 내려야지 장이 올라가지 않냐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비슷한 멘트가 나왔지만 적극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도 약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금리를 너무 많이 내려버리면 향후에 나중에 가면 어떤 해결책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엔 한국보다는 미국의 확진자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자가 이제 한국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코로나19가 준 좋은 선물이 있는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물은 좀 뭐라고 좀 말씀이 좀 오해가 있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꾼 버블 논란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포 탐욕 지수가 10을 가리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어제 급등해서 13입니다. 지금 13.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의 버블을 아까 낮춘 것 외에는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있지만 요 하나는 일단 도움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금융적인 정책 우리나라는 왜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좀 후려움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안 좋은 네, 그렇죠. 영향도 있고 또 이번에도 금리를 미국에서는 50BP를 인하를 단행한 것은 물론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그런 것들을 또 악영향이나 네, 부정적인 그렇죠. 영향을 네, 또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걱정이 됩니다. 차근차근 뭐 똑똑한 분들이 하셨으니까 네. 알아서 잘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19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세 번째 궁금증 지난 4분기 기준으로 해서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탑5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제 네. 그 버크셔에서 회의 네, 버크셔에서 버런이 아니고 워런 버핏 네, 네, 네. 그분의 그 포트폴리오 안에 ETF가 들어갔다. 저도 그 기사 보면서 네, 네. ETF를 왜 샀지? 또 ETF는 알고 보니까 약간 좀 파킹 통장의 느낌이다. 잠깐 그렇죠. 돈을 넣었다가 네. 다른 그렇죠. 종목으로 가려고 네. 한다. 현금을 네. 보유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네. 있었는데 과연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탑5 종목에는 뭐가 있었을지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긴 했는데 3분기에도 한번 봤었거든요. 네. 과연 변화가 있었는지. 네. 지금 보니까 다 아는 기업이 많네요. 예, 아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나온 지가 한 2, 3일밖에 안 됐어요. 따끈따끈한 네. 건데 네. 코로나19가 전부 다 가려갖고 이게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1위가 아마존입니다. 무려 87개의 헤지펀드가 보유 중에 있고요. 97개죠. 보유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이 85개의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4위가 구글. 5위가 알리바바인게 상당히 약간 의아하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약간 그랬어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중국 관련 기업의 주가 하락에 대한 게 과도하다 하면서 일단 주식을 많이 매수한 것 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10위에 넷플릭스가 뽑혔습니다. 네. 원래 넷플릭스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일단 10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히려 이게 지난 4분기인 거예요? 예, 그렇죠. 4분기. 4분기를 보통 한 달 반 정도, 한 두 달 정도 지난 날에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거죠. 12위 애플인데 애플이 많이 밀려나는 모습이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어낸 거죠. 그다음에 19위에 우버가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죠. 제가 보기에 우버가 과거에는 엄청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네. 20위권 안까지 그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등은 티파니인데 티파니는 아시겠지만 루이비통에서 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일단 주식을 매수한 것 같고요. 33위에 보잉이 뽑혔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올라갔나요? 보잉의 비중이? 그렇죠. 그러면? 많이 올라왔죠.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런 우려가 좀 바뀌지 않을까 올해는. 일단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바뀐다 그러면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겠죠. 네. 이런 걸 노린 것 같고요.
43위에 테슬라가 뽑혔는데 테슬라는 역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많이 매수했지만 헤지펀드는 매우 위험하게 생각해서 일단 많이 매수하지 않은 걸로 이게 밝혀졌습니다. 네, 티파니가 예. 섹터가 임의 소비재 쪽에 맞습니다. 속하나요?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 궁금하시다고 예. 올려주셔가지고 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스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러면 코로나19에 따른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오히려 대려 수혜주죠. 그러니까 마트 안 온라인. 가니까. 근데 예, 무조건 중국 기업이다 해서 완전히 바스켓으로 다 보통 매도하는 게 일반적인 네.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죠. 그렇지만 다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알리바바는 오히려 이럴 때 수혜주로 뽑히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중국 기업에 대한 아까는 디스카운트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헤지펀드는 높이 평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위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 만약에 장우성 말을 못 믿겠다 하신 분들은 이분들의 말을 믿으시면서 알리바바는 좀 믿고 가져가신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원래 오늘은 네.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렇죠. 샌더슨보다 예, 예. 바이든이 엄청 예. 그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더 우리 많이 우리 원래 정치를 전공하신 분이 이하는 교수님이거든요. 네네. 나오셨으면 오늘 뭐 10분, 20분 동안 했을 텐데 네네. 저는 그건 아닙니다만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 바이든은 일단은 중도 분이잖아요. 근데 어제 의외로 슈퍼아이유에서 10군데에서 승리를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했고요.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는 4곳에서밖에 1등을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샌더스는 일단은 진보적 성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장이 어렵다 보니까 네. 어수선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진보보다는 중도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바이든이 그렇게 뚜렷한 어떤 특징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보다는 샌더스를 이 1등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강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향후의 모습은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 약간 득표가 좀 적지만 이분도 진보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나는 못하겠다 하시면 아마 샌더스 쪽으로, 샌더스 쪽으로. 예, 일단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박빙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상당히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코로나19가 만약에 미국에서 더 커지면 샌더스 쪽은 그 의료 쪽에 있어서 다시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정책들을 펴졌나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요. 그겁니다. 바로 만약에 지금 엘크가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네. 지금은 묻혀있기 때문에 지금 모르지만 한국처럼 막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나도 받고 싶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지금의 형태에 있는 의료보험 제도에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샌더스가 상당한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케어가 많이 급등했잖아요. 네. 샌더스가 적기 때문에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샌더스가 다시 한번 기업들한테는 시작하고, 알겠죠. 예, 그렇죠. 안 좋겠죠. 일단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 이 엘리자베스 워런이 일단 그만두면서 이쪽으로 힘을 몰아주면 또 다른 어떤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샌더스가 만약에 표를 얻어가면 어쨌거나 시장에는 악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계속해서 늘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좋았던 특히나 뭐 재선 같은 경우에도 이 투표일까지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았던 과거 이력이 있는데 과연 올해도 또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게 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미국 주식 거래 시간 관련한 변경 관련해서 예고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에는 이제 썸머 타임이라는 게 있죠. 예, 노래도 있는데 썸머타임 적용으로 인해서 거래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원래는 장정 거래가 21시에서 22시 30분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정규 시간 같은 경우에는 22시 30분부터 5시, 새벽 5시로 적용이 됩니다. 3월 8일부터라고 하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3월 9일 밤부터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 썸머타임 관련해서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